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집에 TV는 없어도 냉장고 없는 집들은 없죠. 어, TV나 세탁기 없는 생활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냉장고 없는 생활은 이제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19 백신만 해도 그렇죠.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냉장 냉동 유통을 통해서만 지금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냉장고가 세상에 탄생해서 유익하기만 한가 하면? 또안 좋은 점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경제활동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냉장고에 또 어떤 유해성은 있는지 이 주제를 대신 공부하고 온 공부하는 이종훈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나는 쓰레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ESG 경영을 키워드로 친환경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듯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친환경 실천 캠페인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그 다양한 사례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또 이걸 또 기회로 포착한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어, 대신 공부해주는 남자 <laughs> 공부하는 이종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굉장히 컨셉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음. 어떻게 보면 청취자 음. 여러분들께서 음.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어, 공부할 가치가 있나? 네. 뭐 궁금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내돈 내 주고 책사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또뭐 도서관 가서 전문 자료, 음. 학술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음. 이런 좀뭐좀 그렇다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도 사실은 네. 제가뭐 많이 알려서 알려드리겠어요. 뭐 사실 알아보면 다 어딘가 있고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바쁘시니까. 음. 어. <laughs> 아근데 저는 대신 공부해 드리는데, 네. 제가 경제죠. 많이 배워요. 정말 아, 진짜 공부가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냉장고가 우리 삶을 네. 어떻게 바꿨나, 네. 아, 얼음 산업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군요. 네, 생각 많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냉장고가 탄생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롭게 변했나, 음. 냉장고의 탄생으로 얻었던 우리의 이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네. 오늘은 냉장고가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나. 음... 손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손실이 생긴 것도 있어요. 냉장고 네. 때문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헬란 피비시슨 '필요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냉장고는 최근 인류가 만들어낸 대규모 환경 재난의 주범이다. 냉장고가 예. 왜 그렇죠? 왜? 냉장고로 인해서 네. 어, 오존층이 파괴됐고요. 음. 지구 온난화가 가속돼 가 되고 있습니다. 그뭐 저도 얼핏 듣긴 했어요. 냉장고 안에서 뭐 냉매로 냉매. 돌아다니는 가스가 네. 그게뭐안 좋은 가스라면서요? 그렇죠. 프레온이라고 하는데 네. 1990년 이전까지 냉장고는 전 세계 모든 냉장고가 프레온이라는 이 냉매를 이용해서 차가운 온도를 만들고 네.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음. 1931년에 이제 이 프레온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냉장고 제조사인 지랑 그리고 두퐁사가 음. 공동 개발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제품명이 프레온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프레온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프레온 같은 경우는 당시로는 완벽한 물질, 기적의 발명 이렇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거 없을 때는 냉장고 못 만들었어요. 아, 냉장고 그때는 만들었죠. 근데 암모니아를 썼죠. 아. 그러니까 냄새도 지독하고 예. 어, 또 좋지 못하니까 음. 이 다른 냉매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두펑사가 프레온을 만들어냈는데 네. 프레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암모니아와 다르게 사람에게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으흠. 그리고 이 색과 냄새도 없고 심지어 음. 불에도 안 타요. 음. 가연성도 없어요. 네. 불에도 안 타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완벽하다라고 했고 이 완벽한 물질 이 완벽한 냉매제가 발명이 됐으니까 예. 당연히 전 세계 모든 냉장고 제조사들은 이 프레온을 냉매제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만들어냈거든요. 냉장고에 쓰는 냉매라는 게 네. 어디에 어떻게 뒤에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예. 어, 소위 냉매를 냉장고의 열 냉장고의 열을 통해서 압축하고 기화시켜서 온도를 이제 끌어내리고 냉장고 뒤에 건데. 가면 그뒤 냉장고 거, 뒤가 굉장히 뜨거워요. 뜨겁기도 하고 뭐 복잡하게 무예그 네, 붙어 예. 있는 그거예요. 사람 소장 네. 대장처럼 네, 네.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막 관이 꼬여 있던데 네. 그건데 그럼, 아, 그걸 거기에서 그반 안에 돌아다녀 열을 통해서 압축시키고 기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냉장고 속은 차가운데 음. 뒷면은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게 뭐 압축되고 다시 팽창되는 네. 과정. 그러면 이제 소위 프레온 봐요? 기체가 예. 사실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조금씩. 네. 조금씩 조금씩 날아가는 건데 음. 어이 문제가 1970년대에 와서 터지게 되는 게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을 비롯한 그전 세계 과학자들이 프레온 기체가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걸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이 프레온 기체는 대기 중에 짧게는 수십 년, 음. 길게는 수천 년까지 잔존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프레온을 사용하다가는 음. 지구에 심각한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막아 줄 방법이 없다. 태양의 아. 자외선이 곧바로 인간을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 1987년에 각국 정부가 소위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것을 채택해서 예. 프레온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한다. 이렇게 발표 안 쓰겠다 이제. 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왜 헤어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 예, 예. 프레온 가스 등거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거기도 예, 그게 이제 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나오면서 이런 말들이 음, 나온 거죠. 음. 그전에 사실 헤어 스프레이나 에어컨이나 아니면 뭐그 냉장고에 다 프레온 썼거든요. 음, 헤어 스프레이도 어떻게 손끝에 잘 잘못 닿으면 차갑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냉매가 있어서 프레온을 썼거든요. 그러면 뭘 다른 냉매를 만들어야지 냉장고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대체 물질을 또 찾아냈죠 그게 바로 (2세대) 냉매라고 부르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인데 그런데 예. 이수소 브라 수소염화불화탄소는 써보니까 프레온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 이것도 역시 오존층을 파괴하는 아, 건 마찬가지더라. 음. 그래서 곧바로 퇴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3세대 냉매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쓰는 수소 불화 탄소를 찾아내는데 이 수소 불화 탄소는 예. 오존 친화적인 기체예요. 그래서 오존을 파괴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보는 냉장고에 거의 전부가 이 수소 불화 탄소를 냉매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소 불화 탄소 역시 앞으로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퇴출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뭘 발견,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게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야기한다라는 문제점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아, 오존층 파괴는 안 하지만 네. 온실가스다. 온실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한다. 음. 사실 예전에 네. 냉장고, 저희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야, 냉장고 문 자꾸 열고 닫고 하지마. 음. 전기세, 전기요금 많이 나와. 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예. 근데 냉장고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냉장고는 우리 가정에 유일하게 24시간 꺼지지 않고 돌아가는 가전제품이에요. 그렇죠. 예전은 근데 전력 효율도 나빴거든요. 음. 그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어디 그래서, 며칠 여행 갈때 집에 그냥 두꺼비 좀 내리고 가려고 해도 <laughs> <냉장고도 못 웃음> 냉장고 내리잖아요. 때문에 못 내리죠. 가끔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정전된다 그러면 냉장고 걱정 부탁게 되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전력 효율이 좋아져서 냉장고가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는 어, 탄소가,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게 하도인데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 주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에 전기차 사세요 이러잖아요. 음.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가까운 거리 항공기 노선도 막 폐지해버리고 네.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게 냉장고가 어, 사실 이,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보다 냉장고를 안 쓰는 게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데 냉장고 안에 가스 들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설명해주셨잖아요. 네. 냉매가 가스니까 네네네네.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 냉장고 뒤에 관 안에 들어 있는 가스가 돌아다니면서 냉장고 기능을 하는데 네. 그게 평소에 새는 거야 거의 없을 거고 네. 다쓴 냉장고 버리고 나면 그거 뭐 부수는 과정에서 새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회수를 잘 해야 돼요. 폐냉장고나 폐에어컨은 예. 회수를 잘 해야 돼요 냉매 관리에 대해서 냉매 해수랑 관리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그 가스가 해로우니까 그걸 잘 회수하자는 건데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양도 아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왜 지금 그 제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놀랬던 게 <laughs> 냉장고가 무슨 초오염 물질이냐 실제 음. 초오염 물질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2 0 1 5 년에 영국의 에티컬 컨슈머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발행한 잡지를 보면 영국의 슈퍼마켓 한곳 네. 하나의 슈퍼마켓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냉장고와 냉동 기계에 있는 수소불화탄소가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음. 전부 누출된다면 네. 그러니까 슈퍼마켓 하나에 있는 그 소위 수소불화탄소 냉장고에 그렇죠. 있는 수소불화탄소가 전부 누출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느냐. 네. 그게 747 비행기 한 대가 영국과 호주를 3,000번 왕복 비행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랑 똑같대요. 슈퍼마켓 한 곳에 냉장고 있어봐야 뭐한 너댓 대 있겠죠. 얼마 안 된다고 생각되잖아요. 아마 뭐 뒤에 뭐 그래. 이건 물론 전부 담수출 됐을 때예요. 가정하면. 근데 그게 거, 슈퍼마켓에 있는 냉장고들에서 있는 그 냉매 가스가 유출이 되면 네. 747 비행기 한 대가 영국과 호주를 3,000번 왕복할 때 네. 내뿜는. 이산화탄소하고 맞먹는다고요 네. 이건 영국의 그 에티컬 컨실브 (2015년) 1, 2월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laughs> 이게 이산화탄소가 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좀 특이한 가스가 나오니까 온실 효과가 굉장히 높은 뭐 거죠 결국은 온실가스가 거죠. 나오는데 탄소로 전환했을 때 이야기죠 예. 탄소로 전환했을 때 이야기인데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난 (2월에)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그이 문제가 다뤄진 적이 있는데 네. 이때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수입과 생산을 통해서 국내에서 냉장고 에어컨 등에 쓰고 있는 냉매를 다 합하면 음. 내연기관 자동차, 우리가 흔히 사는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네. 일년 동안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양이 배출된다는데 이 자동차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삼천만 대예요. 자동차 삼천만 대가 일년 동안 운행돼서 배출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과 예.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국내에서 냉장고 에어컨 등에 쓰고 있는 냉매를 다 합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를 안 쓰면 네. 그것도 이제 10, 냉장고 한 10년 쓰잖아요. 네. 그럼 10년에 한번 내뿜는 건데 이 친구가. 음, 음. 아니, 그게... 그건 폐기할 때 나오는 양이고요. 그러니까요. 폐기할 때는 관리해서 잘안 나오게 하는 게 선진국들이죠. 야 그,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 온실가스가. 아, 심지어 2015년에 예. 유럽연합 보고서, EU 보고서를 보면 음. 냉장 운송 차량이 있잖아요 예. 냉장 차 네. 그러니까 냉장 운송 차량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보다 오십여섯 배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 냉매 때문에 네. 음. 그러니까 냉장고 냉각 기술은 아... 엄청난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예요 뭔가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차갑게 지내는데 지구는 음... 뜨겁게 만드는 거죠 이건 원, 뭔가 너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냉장고와 에어컨을 쓰면서 네. 아 이건 정말 축복이다. 네. 사실 나쁜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해지기 위해서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음...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인류는 냉장고와 계속 함께 갈수 없다 음... 지구를 살리는 냉장고가 필요하다 예.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쓸 수가 없는 게 네. 집에서 냉장고 좀 쓰지 맙시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간에도 어디 다른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예를 들면 고기를 넘겨오거나 할 때도 네. 냉장 시스템 네. 안에서 와야지 안 그러면 다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해서 외국에서 싼 고기를 흡수, 수입하지 못하면 고기가 잘안 만들어지는 나라에서는 네. 고기값이 엄청 높아질 거고. 그래서 지금 고민 끝에 과거 프레온에서 수소불화탄소로 넘어갔던 그 경험. 그러니까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걸 채택해가지고 예. 앞으로 프레온의 생산과 사용을 감축하고 음. 그리고 최후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예. 것처럼 일단 전 세계는 지금 수소 불화탄소를 사용과 제조를 줄이는 쪽으로 감축하는 음.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유엔 같은 경우에 2036년까지 수소 불화탄소 사용과 제조를 85% 지금의 85%까지 감축, 감축하겠다. 네. 85% 감축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 얼마 전이죠 9월 23일에 소바이던 음. 행정부가 냉장고와 에어컨에 사용하는 수소 불화탄소 사용과 제조를 15년 안에 지금의 85%를 감축한다. 안 쓰겠다는 거죠. 이제 거의 한1 0 분의 일 수준으로. 예.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찾으라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다른 냉매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 4세대 음... 냉매를 찾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냉각 기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예. 지금 냉장고 에어컨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시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가격 등의 문제. 음... 그러니까 새로운 식물질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아, 어, 이래서 그래서... 지금 대중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새로운 기회가 돼요. 수소 불화 탄소가 등장했을 때 프로월리트에서 예. 수소 불화 탄소가 등장했을 때 신사업이 됐거든요. 음... 지난주에 제가 그,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는 어떻게 보면 콜드 체인이라는 사슬로 감겨 있다. 예. 우리 생활 곳곳에 냉매가 필요하거든요. 뭐 의약품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고기건. 네. 예. 뭐 과일이건 모든 음. 뭐 게다 필요하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새로운 무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신사업이 등장할 거다. 음.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데 그렇게 되면 또전 세계 경제가 또 한번 지각변동을 하... 일으키겠죠. 냉장고 비싸지겠네. 어그 냉매를 그러니까 뭔가 친환경 냉매를 써야 되는데 그 너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안 떨어지면 지금 그걸 뭐 대중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도 지구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쓰라고 강제할 거고. 네. 그럼 안 그래도 좀 냉장고 비싸 자꾸 비싸지던데 디자인 좀 어떻게 살짝 바꾸고 나면 그럼 냉장고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사실 콜드 체인 기술에도 <laughs> 전부 다 변화가 와야 되니까 예. 이게 이제 미국 환경 보호청의 말을 빌리자면 음. 얼마 전에 발표된 그 보고서에 이렇게돼 있어요. 새로운 냉각 기술의 개발과 전환은 네. 미국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음. 미국 제조업 전반, 전반을 활성화시켜 줄 것이고 미국에서만 이천오십 년까지 이천팔백사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5조 원의 이익을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 요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어 돈이 쏟아진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다우라든지 듀퐁이라든지 허니엘 같은 기업들은 새로운 냉각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 정말 예. 뭐 정말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새로운 콜드 체인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좋겠는데 예. 그부분은좀 안타깝더라고요. 선진국만만. 마... <laughs> 죄송합니다. 선진국만 만들 수 있는 이런 친환경 기술. 네. 이제 이것 이제 팔아서 돈 벌려고 선진국들이 겁주고 있는 거라는 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음. 다 이제 팔고 나서 <laughs> 이제 미래의 음. 먹거리가 없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지고 아하. 새로운 미래 자기들이 앞선 기술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어, 지구 온난화도 음모론이다. 근거 없는 그런 의심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는 기술은 다 미국과 유럽에서만 네. 나오냐? 음. <laughs> 좀 이상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자 냉장고 하나만 가지고도 참 많은 걸 들여다볼 수 있군요. 예 시간은 좀 남았는데. 공부하신 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번 아, 주에 사실 냉정은 지난주에 했었고 아, 예. 지난주 이번 주까지는 세탁기 공부를 했죠. 아 저는. 세탁기. 네, 오프닝에서 <laughs> 세탁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아 저희 그 원고 네. 써주시는 작가님이 네. 혼자 사셔서 빨래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하시는 모양입니다. 세탁기 없는 예. 세상은 상상할 수 <laughs>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탁기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제가 이번에 <laughs> 그래. 어, 자료가 없어가지고 국회 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뭐. 논문도 있고 그랬는데 참고로 도 제가 본게 이제 김덕호 교수가 쓴그 세탁기의 배신이라는 책 그리고 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은 스물세 가지 네. 또 루스코안이라는 여성 그~ 어~ 학자가 쓴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이런 음. 책들을 읽었는데 예.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세탁기가 여성의 이 가사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줬다 네. 그래서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다. 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장아준 교수 책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더 세상을 많이 바꿨다. 음. 세기의 발명품 하나를 꼽는다면 세탁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탁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마운 제품. 네. 특 공부하면서. 이제, 네. 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좀 알게 됐습니다. 세탁기가 특히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 준게 아니라고요? 예. 네. 아니라고요? 예. 네. 아, 그 빨래 손으로 해 볼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세탁기는 <laughs> 예. 여성의 세탁에 대한 노동 강도는 확실히 줄여줬어요. 음. 노동 강도. 그리고 네. 여성에게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네. 그래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건 음. 맞아요. 그런데 육체적 고통은 줄여줬는데 1 9 4 0 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나왔던 통계를 보니까 네. 세탁기가 도입된 이후에 그 미국에서 한 가정에서 1 7 k g 분량의 빨랫감을 세탁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41분으로) 단축이 됐대요 그 봐요 단축이 됐어요 하죠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이 부분을 알고 들었거든요 그전에 음. 그래서 이게 아 장하준 교수 이야기라든지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실제 미국의 또그 조앤 바넥이라는 음. 여성 학자가쓴그 보고서를 보면 네. 1926년부터 1966년 40년 동안 미국 주부들의 가사 노동 시간은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늘어났다. <laughs> 아, 알겠어요, 그거는 빨 세탁기 돌리는 라고 빨래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음. 남는 시간에 또 다른 가사를 찾아서 아, 하시더라. 집안일은 끝이 그... <laughs> 없다. 집안일은 <laughs> 그렇죠. 집안일 안 하시죠. 저 집안일을 하거든요. 집안일은 끝이 없다. 이걸 어... 연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입증이 된 거예요. 가산노동이 줄지는 않더라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세탁 시간도 늘어나요. 아까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당, 일주일 당주일 단위로 끊어 보면 음. 세탁 시간이 천구백이십 년대에는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네. 근데 천구백육십 년에 오면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으로 늘어나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 자주 하는 요 세탁을 더 많이 더 자주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세탁기가 맞아요. 생기면서 저 어릴 때는 말옷 하나 가지고 일주일도 네. 입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 오전에 입었던 옷 오후에 빨고 막 그러더군요. 게다가 세탁기가 등장한 1930년대부터 아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예. 이전에 소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음.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냉장고와 세탁기는 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가정의 최후의 보루다 아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빨래할 걸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네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해돼요, 이해돼요. 음, 컴퓨터가 발명돼서 어, 이런저런 일이 쉬워지긴 했는데 네. 뭐 엑셀 뭐 이런 걸 하니까 금방 되잖아요. 타작이 네. 안 쳐도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직장인 야근 없냐? <웃음> 맞습니다. <웃음> 오늘 뭐이 정도 얘기하고요. 음. 세탁기의 등장과 그로 인해서 어떤 산업의 변화 그리고 경제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일구 때문에 거의 큰2 년에 가까운 음, 집콕 생활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어, 집에 가끔 있으면 아 진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또 쓰레기를 바라보면서 자주 하게 되는데 기업들도 esg 경영이라고 해서 친환경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도 제로 웨이스트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또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거리로도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알아보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요즘에는 제로 웨이스트 이게 네. 소비자 운동이에요 네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자는 노력인데요 네. 쓰레기 줄이기에 나아가서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려면 음. 제품을 구매할 때부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제품 구매 때부터 쓰레기가 안 나오는 제품을 구매하자 음. 이런 운동이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제로 웨이스트 예. 기업은 ESG 경영, 이, 이게 이제 화두인데요. 음. ESG 경영은 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바이러먼트 환경, 네. 그다음 소셜 사회, 일단 음. 거버넌스 지배구조. 그래서 이 약자를 그 모은 얘기인데요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투명하게 경영하는 이런 거를 이제 그 기업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소비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고 있는 예, 이게 이제 요즘의 유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려면 네. 요즘은 양말을 하나 사도 네. 그 양말을 뭐 포장하는 딱딱한 종이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서 그거는 어차피 버려야 되니 그런 포장을 좀덜 하면 되겠네요. 즉 포장지를 좀 없애주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한때 보면은 생수 같은 경우에도 어뭐이 플라스틱을 그, 그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그 비닐을 떼어내고 네.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모 기업에서는 아예 그 비닐조차도 붙이지 음. 않는 그런 제품이 이제 뭐이 이슈가 음. 되기도 했었는데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이 어차피 집에 사가지고 와서 음. 집에서 그걸 버려야 할때 그걸 다 떼어내서 네. 또 분리 수거를 해야 되니 분리 배출을 해야 되니까 아예 구매할 때 나는 알맹이만 구매하고 싶다. 제품만 음. 구매하고 싶다. 네. 그런 가게들을 찾고 있고 그런 가게들이 지역 곳곳에 작게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상점들이 정말 알맹이만 살수 있다라고 해서 음. 알맹 상점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지역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 이게 간판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오. 알맹 상점. 근데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는 가게라고 해서 지구샵. 음. 지구별 가게. 네. 그리고 내일 모레를 생각한다고 해서 뭐 모래 상점. <laughs> 뭐 타이거 릴리. 음. 낯설려고 한 204호 이런 식의 조금 특이한 이름인데 이런 상점들이 다 제로 웨이스트를 내세우는 그런 상점들입니다. 아, 오프라인 상점이겠네요. 네, 오프라인 상점이고요. 예. 어, 이런 그 상점들이 곳곳에 작게 처음에는 어떤 그이 어, 지역 커뮤니티처럼 네. 제품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렇게 뭐 세제를 소분해서 판매한다거나 네. 또는 내가 직접 만든 어떤 그런 그 비누를 음... 포장 없이 판매한다거나 이런 네. 제품들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종류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이런 그 체인점처럼 물론 네. 공식적인 체인점은 아니지만 이런 가게들이 지역이랑 이런 지방까지 확대되고 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게에서는 포장 없는 걸 팔아요 그럼 네. 포장, 네. 포장이 되어 있는 거를 그 상점 주인께서 일일이 다 뜯어내시는 모양이에요? 어, 주로 이제 구매를 할 때부터 이런 네. 가게들이 예를 들어서 칫솔을 사게 되면 칫솔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런 거에 담겨 있잖아요. 그데 예. 알맹이만 있는 거죠. 칫솔만 사는 거고요. 네. 비누를 사고 싶다면 비누만 사는 거고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양말도 양말만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 샵도 있긴 한데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포장이나 뭐 이런 배송 과정에서 포장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오프라인 상점을 방문을 해서 구매를 음. 하라는 거를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치약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유형이 다른데요 고체 치약을 팔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알맹이처럼 알약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알약을 입에 넣고 씹으면 이게 이제 치약처럼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일어나는 네 어. 그래서 치약도 튜브나 이런 거에 들어 있지 않은 고체 치약이나 네. 뭐 비누 차 텀블러 그리고 뭐 빨대 같은 경우에도 유리 빨대나 음. 풀로 만든 빨대 뭐 네. 대나무 칫솔 그리고 칫솔도 이제 플라스틱 칫솔이 아니라 음. 대나무로 만든 칫솔 네. 그리고 또뭐 건조기에 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뭐 양모 볼이나 음. 또는 종이로 만든 책상 네. 그리고 종이 침대 프레임 그리고 동물 뼈로 만든 그릇. 뭐 낙하산이나 버려지는 자재로 만든 가방이나 네. 지갑, 야채나 채소 껍질로 만든 그릇 이런 좀 독특하고 아이디어 제품들도 요즘에는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음. 어 과거에 우리가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굉장히 음. 많이 선보이고 있어서 요즘 네. 최근에 제품군이 약 오백 개가 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네. 재료를 친환경으로 쓰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면 포장 없이 팔거나. 네. 아까 잠깐 제가 질문드리고 걱정했던 건. 이분들이 비누나 치약과 칫솔을 제조하시는 거라면 네. 처음부터 포장 안할수 있는데 어딘가에서 사 와서 여기에는 이제 포장 없이 풀어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밤에 이제 주인분께서는 다 일일이 껍데기 떼고 포장 풀고 어쩌면 나오 나오는 거 아닌가? 음그 응. 어. 처음에 도매로 받을 때 예. 아예 포장 없이 받는다고 해요. 그냥 알맹이로. 네 알맹이로 받는다고 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알맹 삼점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친환경 소비 운동 같은 방식으로 퍼져 나가고 있어서 네. 보통 이런 그 친환경 제품은 납품 단가가 소량이거나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음. 한꺼번에 지역 커뮤니티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음. 그리고 포장 없이 저희는 알맹이만 구매를 합니다라고 네. 해서 조금 단가를 낮춘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음. 친환경을 표방한 가게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최근에 더 늘어나는 건 손님들이 손님들이 친환경 개념에 대해서 좀더 프리미엄을 주든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든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 과거에는 그냥 장소가 그 친환경 샵들이 친환경을 판매하는 거에 지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샵들이 커뮤니티 오프라인 공간처럼 모임방처럼 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이런 SNS나 이런 곳에서 내 주변에 친환경 샵은 음. 제로 웨이스 샵은 어디인지 찾아보고 네. 그 곳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나와 관심이 비슷한 소비자들끼리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 캠페인을 오프라인 행사로도 하고 온라인으로 자발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면서 이 모임 장소가 단순히 샵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처럼 활용되고 있기 음. 때문에 이 제로웨이스트가, 이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샵들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건 프랜차이즈로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상점 주인이 나는 친환경을 표방한 가게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가게를 만들고 뭐 이런저런 커뮤니티 모임도 만들고 공식적인 프랜차이즈는 아니라고 하고요. 네. 어그 이제 제가 한 샵의 그그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음. 이런 그 제로 웨이트 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노하우는 가르쳐 드리겠다. 음.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단 이런 제로 웨이트 샵을 방문을 해서 음. 이런 모임 오프라인 모임 활동도 해보시고 네. 이런 그 친환경 관련된 행사나 강의 나 모임 활동에 해보면서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음. 하면 이 친환경 샵을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네. 어, 안내해주는 강의해주는 이런 걸로 해서 좀 자발적인 그런 운동처럼 번져 나가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확실히 소비자들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정말. 네, 음. 그래서 이런 제로 웨스트 이 가게들이 판매 제품이 세제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어 이렇게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게 음.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예. 세제를 살때 우리가 리필 용기만 사도 이렇게 뭔가에 비닐 팩에 들어 있잖아요. 음.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팩이 있다면 예. 그 용기를 들고 가서 그냥 그 맥주 따르듯이 음. 필요한 양만큼만 음... 내 용기에 따라서 네. 그 양만큼만 50ml면 50ml 그렇게 딱 따라서 그 비용만 지불을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세제 샵들이 제로 웨이스트 샵으로 가장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세제를 조금씩 덜어가는. 네. 음... 그리고 이제 취향에 맞게 어떤 날은 이, 샵, 이 세제를 써보고 어떤 날은 저향의 세제를 써보고 이렇게 네. 취향에 따라 조금씩 사용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실증 나지 않게 다양한 샵그 세제를 써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소비자들의 트렌드. 네. 알겠습니다. 굳이 뭐 까탈스럽게 따지면 거기까지 왔, 왔다 갔다 버스 타고 다니고 하면 그그 그, 그 탄소가 더 많겠네요. <laughs> 집에서 그래서 그냥 보... 큰 박스 세제 사다 쓰시면 네, 그래서 보통 <laughs> 게 나을 것도 같은데 동네 지역에 많이 있어요. 아... 네, 동네 근처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판기 형태로 나오는 곳도 많이 음... 있습니다. 그서 자판기에 들어가서 원하는 세제를 따르고 네. 비용만 지불하는 방식으로도 있습니다. 음. 소비자들이 이런 친환경 트렌드에 대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정정중중한한트렌드되되있있으비즈즈스스도기에에춰춰죠죠뭐어 네. 어, w 겠습니까더 좋은 트렌드일 수도 있고 기업들도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더군요. k 어, 기업들 차원에서는 요즘 최근에는 기업은 세 가지의 이제 그 어. 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업이 하는 거는 그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아예 입사 그 업사이클링 그 제품이나 음. 또 그린테일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어~ 친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 그 친환경 음. 그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예. 뭐~ 내가 사는 이 제품을 소비자가 하나를 사면 뭐 다른 어디... 어딘가에 하나를 음. 선물을 보내주는 것 네. 또는 뭐 내가 하나를 사게 되면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진다 이런 음. 식의 이제 캠페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아예 어,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바이의 컵프리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식용 컵을 만드는 회사로 네 이제 그 창업을 했는데요. 컵을 먹어요? 네 컵을 먹는 먹을 아수 있는 컵입니다. 그래서 아, 아이스크림 콘처럼 맞아요. 아이스크림 담고 그 콘도 먹고 하듯이. 네 그래서 이 컵은 와플로 <laughs> 만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수, 매일 수백만 개 일회용 컵이 버려지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이 먹을 수 있는 컵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야. 걸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먹을 수 있는 이 컵을 지금 프랜차이즈 그 커피 회사들이 많이 음. 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가격을 보니까 10개 드리로 38다루함. 이 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0원. 10개에 12,000원이니까 음. 개당 1,2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한개에 1,200원이니까 어, 와플 하나 1,200원을 커피 마시면서 야. 와플 같이 먹는다라고 컵이라고 생각하면 컵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비싸고 네. 이게 그냥 와플이라고 생각하면 뭐런적인 그렇죠. 가격의 어플이네라는 네.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러면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생각 있는 소비자라고 음. 하는 메시지도 던져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저도 저도 그래서 특별하게 친환경에 대한 노력은 개인적으로는 뭐~ 내세울 건 없습니다만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이제 버리지 않게 다 열심히 먹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런가 하면 스위스의 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갤럭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예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생산 과정이나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행위로 네. 이, 이 배송받는 행 기간까지 시간까지 네. 탄소 배출량을 이 기업이 상쇄시키기 위해서 음. 얼마를 쓰게 되는지 그래서 그 비용을 혹시 소비자가 당신이 부담할 생각이 있습니까? 음. 만약에 부담할 생각이 있다면 상품을 결제할 때이 네. 환경부담금도 같이 결제할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음. 소비자가 예스하며 환경부담금까지 네. 같이 결제하게 하고 그돈 어디로 가요? 그렇... 실제 그 환경 부담금으로 기부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갤럭시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예. 그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그 실천에 음. 참여하게 하는 예. 그런 과정을 그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도 하고요. 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프리 UAE라고 하는 환경 보호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서 네. 그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기업의 등장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지 또 플라스틱을 사용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네. 매일매일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어, 플라스틱 사용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행동 실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어, 캠페인으로 그, 그 올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그 친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아랍 에비니티에서는 투자 유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음. 착한 기업, 환경 기업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스타트업의 그 하나의 트렌드로 투자 자금이 이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업들도 친환경을 표방하면 그 브랜드가 프리미엄이 되고 네. 소비자들이 정말 환경 걱정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네. 이제 MZ 그 소비자들이 가장 네.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어 소비 행위 저, 자체 중에 하나가 음. 어 의미 있는 소비를 네. 따지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제가 보니까 어제 어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한글 해시태그로만 인스타그램에서 약 30만 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음. 이 해시태그가 단순히 제로 웨이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위 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케어해 보자, 우리가 음. 행동해 나가 보자라고 네. 하는 해시태그와 그리고 그 그린 라이프라고 해서 조금 친환경 생활을 우리가 실천하자라고 음. 하는 해시태그 그리고 장바구니 사용하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이런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해시태그가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 라이프에 실제 음. 적용되면서 어,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그렇겠어요. 있어요 어. 네, 그래서 SNS가 더 도움을 많이 주는군요 실제 소비자들이 친환경 자, 제품 사고 어디 자랑할 때가 생겼잖아요 이제 SNS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해요 어. 자신의 소비가 예. 주변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음.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동참하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근데 그러나 저러나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그 어떤 친환경 소비보다 가장 환경을 그 아끼는 소비는 소비 안 하는 거 맞습니다 쓰지 않는 거 네. <laughs> 사지 않는 거 쓰더라도 재사용하는 않고. 거. 네 어. 그래서 우리 그 중고용품 A라는 사람이 쓰다가 실증 나거나 용도가 떨어져서 안 쓰는 제품 그거 그냥 갖다 쓰는 게 그게 제일 친환경이죠 그거 그렇죠 아예 우리, 나 때문에 뭔가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그건 네. 물물 음. 교환을 하거나 리폼하거나 음.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네. 네 음. 기부하거나. 그래서 예. 실제 그어뭐 요즘 소비 시장을 보면은 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 음. 그 중간 시장은 물물 교환과 중고 시장이 네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프로그램도 그냥 저희 거 계속 반복해서 다시 듣고 또 듣고 뭐 친구가 들은 거또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팟캐스트나 저희 홈페이지에 <laughs> 오시면 된다. <laughs> 로그인이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재활용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하시면 저희 방송 내용 다시 올려 있고요. 팟캐스트 이용하셔도 저희가 이미 방송한 내용 중고로 올려놨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와서 인사드릴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